이게 뭔지 아세요? 그물같이 생겼어요. 이거 버려진 그물 같은데요? 네. 이 새삼이라는 식물인데요. 어머. 새삼 들어봤어요? 네. 새삼스럽네요. 아니. 이름은 어머, 들어봤어요. 어머, 어머. 지금 이제 꽃도 이렇게 펴 있는데. 어머. 이거 비수리잖아요. 이거는 이제 비수리고. 네. 네. 예. 비수리 지금 있는데. 이 새삼이 지금 특징이 뭐냐면 노랗게. 원래 식물은 녹색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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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는 노란색인데다가 잎 찾아보세요, 잎. 잎이 그냥 줄기처럼 가느다란 실, 실처럼. 봐봐, 여기 이렇게 끝에 보면 이게 줄기거든요. 네네. 잎이 없잖아요. 네. 잎이 없어. 이게 식물이에요? 네, 이게 완전 기생식물이라서 일단은 저 밭에 뿌리가 없어. 여기 바닥에 뿌리 찾아봐요. 뿌리 없어요. 어머, 신기하다. 뿌리가 없고 비수. 어만 끈인 줄 알았지. 엄한 끈? 이 비수리에 지금 뿌리를 박고 있는 거예요. 잘 찾아보면. 여기 뭐 끝에 봐봐, 여기. 예, 여기다가 지금 비수리 줄기에다가 이제 빨판처럼 딱 붙어 있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이 비수리는 이제 종국에는 얘한테 죽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 이게 완전 기생식물이라서 뿌리는, 그러니까 피 기생식물의 줄기에 이렇게 딱 붙어 있고, 또 잎이 없어요. 광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을 띠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보세요. 지금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꽃봉오리 지금 상태거든요. 꽃이 피지 않고 지금 꽃봉오리 상태인데, 이 식물 이름이 새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새삼은 정말 약으로 효과가 좋아요. 와. 와. 이거 뜯어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데. 귀한 거네요. 진짜. 예. 네. 좀 먹어보세요, 그거. 줄기 한번 먹어봐요. 교수님, 줄기 먹어보세요. 어머, 교수님 먼저 드셔보세요. 네. 아니, 저는 먹어봤어요. 먹어봐요. 근데 이 새삼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맛있어요. 달콤하고 약간 새콤하네. 새콤한다기보다 약간 매운맛 안 돌아요? 아, 매운맛 나오네요. 약간 매운맛 돌죠? 네, 네. 네, 매운맛 약간 나오네요. 매운맛 돌아요. 자, 이 새삼의 이제 씨앗을 우리가 약으로 쓸 때 토사자라고 하거든요. 토사자? 네네네. 정력에 좋은. 그렇죠. 정력에 좋은. 정력에 좋은 근데 토사자. 사실 여기서 정력에 좋다는 뜻은 그 사람의 체력을 강화한다라는 표현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체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력 약하지, 정력만 강화하는 약은 없어요. 네. 체력을 강화하다 보니까 정력이 강해지는 거죠. 이것도 역시 그러는데, 이 기생식물이다 보니까, 자기는 사실은 일을 별로 안 하잖아요. 네. 피만 빨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씨앗에는 영양분이 너무 충실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몸이 약해졌을 때 이제 예를 들면 근육도 약해지고 또 뭐 어떤 다른 기능도 약해졌을 때 그 약해진 곳에 영양분을 충실하게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력을 강화시켜주고 또 전국에는 또 정력도 강화시켜주고 그런 효과가 있고, 특히 저는 이 새삼의 씨앗을 토사자라고 했잖아요. 네. 토사자가 골절 치료하는데 효과가 아주 뛰어나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골다공증에 효과가 좋고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좀 잘 기억해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이제 작잖아요. 네. 이 씨앗도 엄청 작거든요, 이게.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모으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수입 쓰는. 그래서 수입이 많아요. 근데 수입을 사실 제가 약을 이제 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수입을 써도 그나마 괜찮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 토사자도 괜찮다고 보는데, 네. 왜냐면 이건 농약을 하지 않아요. 네네. 일단 뭐 농약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인력이 좀 인건비? 인건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채취를 못하는 걸로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통은 칡농쿨에 많이 맞아요. 근데 이 칡농쿨에 있는 것은 새삼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시 정정할게요. 이거는 실새삼입니다. 아, 가느다랗기 때문에 실새삼이고, 네네. 방금 칡농쿨에 붙어 있는 거는 새삼. 그건 두꺼워요. 줄기가 아주 두꺼워요. 근데 그것도 역시 씨앗도 그게 훨씬 커요. 이 실새삼에 비해서. 근데 효능은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줄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통째로 그러니까, 다 약으로 다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줄기가 이 줄기가 저기 뭐야 저 샐러드용이나 이런데 활용하면 괜찮다고 저는 이제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뭐 해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술 드시는 분들이 이걸 술 담그시면 뭐 양주 맛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술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신기해요. 예. 와, 어쨌든 새삼스럽다가 이 세상. 아니 그 새삼스럽다 세상이 아닌데. 어머 진짜 네. 새삼스럽다. 어머 신기해요 교수님 네. 진짜 식물은 이거 알면 알수록. 예. 네. 자 하여간 오늘 약초 공부를 잘한 것 같죠? 네. 네. 저 새삼을 가을에 가서 교수님께서 저게 토사자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갈색으로 완전히 변한 것만 그렇죠, 봤었지 그렇죠. 이렇게 네. 가까이서는 처음 보거든요. 네네. 자, 이 오늘 동네 사시는 분도 이거는 모르겠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약초 방송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약초 교수 적용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